이 크기도 조절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 구독 누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요리나무 채널입니다. 이렇게 장착을 하고, 원래는 플레이스토어를 사용하려면 이쪽에서 그이 루팅 어플을 통해서 루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어플을 깔다 보니까 루팅을 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 M300 내비게이션 자체가 안드로이드 기반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플레이스토어를 사용해서 유튜브를 본다든지 게임을 설치한다든지 하고 싶으신 분들은 루팅을 꼭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저처럼 그 특정 어플만 사용하고 싶은 사람은 탐색기로 들어가도 되지만, 탐색기를 깔지 않았을 경우에는 설치 관리자에서 설치 파일 리스트를 누르면 메모리 내에 설치 가능한 앱들을 이렇게 찾아줍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탐색기를 아까 깔았고, 그리고 제가 깔고 싶은 거는 토크라는 어플입니다. 토크라는 어플을 휴대폰으로 다운을 받아서 그냥 바로 설치할 수 있게 메모리에 복사를 다시 했어요. 토크라는 이 어플을 깔으려고 합니다. 다음 눌러서 앱이 설치가 됐죠? 완료. 이렇게 토크 어플이 설치되면 실행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프로파일이 설정되지 않았다. 뭐 GPS가 잡히지 않는다. 뭐 이런 정보들이 나옵니다. 어댑터 OBD2의 시그널이 지금 없다고 나오는데, 일단은 이 앱이 그냥 깔린다는 거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냥 한 거고, 일단 OBD를 연결한 다음에 설정에서 OBD2를 먼저 연결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이 OBD2 아이카 프로를 중국에서 구매한 아마존이라고 나오는데, 이 OBD를 차에 먼저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과 이 OBD를 연결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토크라는 어플을 실행해 주면 화면에 표기가 되겠죠. 구멍에 맞게 연결을 해주면 이렇게 활성화가 되죠. V게이트니까 V링크겠지 뭐. V링크 눌러서 신호 빵빵하니까 이렇게 해서 V링크까지 연결됐고요. 연결은 굉장히 빠르네요. 화면의 구성, 기본 구성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달리게 되면 이쪽에 RPM 지금 표기되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RPM과 소원이 표기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뭐 각종 정보들이 이렇게 디스플레이 되는데, 이 크기도 조절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길게 눌러서 디스플레이를 추가해서 원하는 정보를 원하는 형태의 디스플레이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절반 다이얼 미터라는 걸로 한번 다이얼 메타라는 걸로 해볼게요. 옛날에 터보를 달게 되면은 엔진 오일 온도라든지 터보 압력 게이지처럼 A필러에 달았던 그런 기억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날로그스러운 다이얼 메타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보면은 디스플레이가 가능한 리스트가 쭉 나와요. 여기 보면 촉매 온도, 뭐 속도 200km까지의 시간, 뭐 이런 것들을 표기할 수 있고, 지금 표기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녹색으로 활성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저런 정보들이 이렇게 표기가 되고요. DPF 압력이라는 것도 나옵니다. DPF 압력 지금 48 PSI라고 표기되고, 요거 한번 넣어볼게요. 안드로이드 내비게이션을 이용해서 만원대의 OBD2 장치를 중국에서 구매해서 안드로이드 내비게이션에 입력해서 넣는 방법을 보여드렸습니다. 만약에 안드로이드 내비게이션이 없으신 분들은 뭐 안 쓰시는 휴대폰이나 아니면 태블릿 PC 같은 것을 차량에 장착하셔서 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내비게이션 옵션을 안 넣은 이유도, 뭐 태블릿 PC를 이용해 가지고 스마트카를 만들려고 한 이유도 있었는데, 안드로이드 기반의 내비게이션이라는 걸 얼마 전에 알았어요. 그래서
이걸 활용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한번 해봤습니다. M300 자체로 되는 건 아니고요. M300에서 저는 이 모델에 인터넷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와이파이 동글이라는 걸 추가로 구매했고요. 와이파이 동글을 장착해서 인터넷을 연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와이파이 동글을 이용해서 이 OBD2하고 통신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냥 태블릿 PC나 핸드폰이면 모두 뭐 와이파이나 블루투스까지 되니까 추가로 구매할 필요는 없는 거죠. 휴대폰으로 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었는데 휴대폰으로 하게 되면은 편리한 대신 뭐 새로 뭐 켜줘야 된다든지 뭐 저는 안드로이드 휴대폰이 없어서요. 뭐 휴대폰을 켜줘야 된다든지 뭐 그런 불편함이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매립되어 있는 내비게이션을 활용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아이템, 재밌는 리뷰, 또 바이크 영상으로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